풋사과의 놀라운 효능 8가지. 풋사과는 새콤한 맛이 나는 아삭한 과일이다.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다.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. 하지만 풋사과는 다른 사과보다 여러 가지 효능이 더 있다. 산화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 신체 정화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. 아침 식사로 풋사과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좋다. 잘라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그냥 통째로 먹어도 된다. 낮에 갑자기 허기가 생겼을 때 먹어도 좋다. 풋사과는 다른 사과처럼 달콤하지 않아서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풋사과의 효능을 잘 읽어보자. 1. 섬유질이 풍부하다. 사과 주스나 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. 풋사과를 껍질째로 먹는 게 제일 좋다. 그래야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다. 당신의 건강을 유지시켜줄 것이다. 섬유질은 내적 균형과 신진대사에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다. 또 다당류와 리그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 이 성분은 결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다. 2. 미네랄이 풍부하다. 사과에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인 나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. 혈액의 산소 양을 늘려주고 빈혈을 조절해주며 여성 건강에도 도움된다. 이 과일에 함유된 미네랄은 아연, 구리, 망간, 칼륨. 퇴근할 쯤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풋사과를 챙겨 먹어보자. 3.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.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하루에 풋사과 두 개를 챙겨 먹어보자. 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는다면 이 과일은 이런 효과도 있다. 혈당 수치를 낮춰준다. 포만감을 준다.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. 복부 지방을 빼는 데 도움된다. 4. 이런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. 더 어려 보이고 더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풋사과를 챙겨 먹자. 풋사과의 산화방지제 성분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킨다. 또 동시에 간 건강에도 좋다. 웰빙에 있어 간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풋사과를 챙겨 먹으면 우리 몸 내부가 반짝일 것이다. 5. 당뇨병을 예방해준다.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도 이 과일을 먹으면 도움된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과당 때문에 풋사과를 먹지 않는다. 하지만 풋사과에는 페틴이라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되는 성분이다.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사과를 시나몬과 함께 먹으면 좋다. 단 것이 당기는 우리 입맛도 충족될 것이다. 6. 신진대사를 높여준다. 풋사과에 함유된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높여준다. 구리, 철분, 칼륨, 망간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킨다.
아침 식사를 거르면 신진대사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. 아침을 거르는 것 대신 아침에 오트밀과 사과, 백차 한 잔을 마셔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7. 염증을 치료해준다. 풋사과 껍질에는 우리의 T세포에 도움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. 이것은 림프구의 일종으로 염증을 치료해준다. 또 사과 껍질의 팩틴은 감염 치료 효과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준다. 관절염이 있다면 사과를 챙겨 먹자.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먹자. 8. 혈액 응고를 돕는다. 풋사과를 먹으면 비타민 K 섭취를 늘릴 수 있다. 상처가 훨씬 더 잘 치유된다. 비타민 K는 출혈 방지제로 역할한다.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바이러스 성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. 또 잇몸에 피가 난다면 꼭 풋사과를 챙겨 먹자.